자, 우리 박규래 회원이 명시 대학교 사회복지 밑에지. 절대 안 돼. 예, 자부지가 거기서 저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을 따야만 합니다. 경찰관 군인이라고. 자, 영희라, 니 나중에 물어라. 자, 동영상이 저기 HD가 되어가지고. 네, 사양하고. 자, 우리 시간. 오로지 감금이야. 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참고해 주시고. 그리고 또 우리 김성봉 회원이 12월 14일 3년 결혼식을 올립니다. 명동 나루체 5층 그레이트 홀에서. 요거 나중에 다시 문자를 보내겠습니다. 아, 출근합니다. 자, 김성봉 회원 잠 일어나세요. 예. 뭐 하기 전에 일어나. 아, 이게 하기 전에 일어나. 예, 쑥스럽구만. 자. 근데 이게 저게 그 동창 여러분들인데 첫째 짝 안 보내주겠습니다. 죄송 아시 이 새끼야. 이번에 세 번째인데 우리 동창이 나고 두 번째인데 미안 싫어서 안 보내고 자부지간에 죄송합니다. 이런 큰일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서울 동창 산악회 12월 15일 날 셋째 주 일요일입니다. 대관령 선자령을 사령을 합니다. 아, 아까 그 제가 오전에 예, 문자를 보냈는데 한 명도 답이 안 왔어요. 오늘 답했는데? 자, 우리 저 김창혜 서울동창 산악회장님 일어나시갖고 한번 예, 말씀을 주십시오. 30끼만 가는 거야? 아니요, 아니요. 전체. 전체. 서울동창 산악회 회장님. 자, 자, 좀 조용히 해주세요. 마지막 연물입니다. 네,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주고 재정적이라든 물질적인 정책으로 지원해줘가지고 2년 진짜 감사하게 무사히 끝나게 됐습니다. 네, 12월 5일 선달행 산행은 눈이 오는데 눈이 와 있을 거예요. 지금도 와 있고. 네, 다른 사람들이 맨날 쳐다본 게 대관령인데 거기를 많이 안 가봤을 거예요. 그래서 네, 일단 이번에는 제가 사는 마지막 하면서 갈 겁니다. 대신 뒤까지 하면서 제가 앞에서 간 적은 별로 없어요. 뒤에서 부미를 하고 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리 고배 힘이 조금만 있으시면 나오세요. 제가 뒤에서 같이 갈 겁니다. 네. 12월 15일 날 선대령 산행을 하니까 우리 전형님한테 가시겠다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그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 배정도 하고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야, 이번에 이제 손 누나? 야, 내가 니네 이제 절절 안 해도 되겠네. 자, 자. 역시 이게 소리라 하잖아. 내일이. 자, 그 다음에 삼십기 산악회는 원래 둘째 주인데 둘째 주가 각종 가는 상제가 많아가지고 12월 달에 또 넷째 주로 회장님한테 네, 보고를 안 드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넷째 주에 하려고 합니다. 회장님 인사 말고 네, 죄송하고 자, 그 다음에 이제 차기 회장 선출 요 문제는 잠깐 기다려 주시고 맨 밑에 자유 토론을 좀 봐 주십시오. 박진동 의원 주소.